여러분 저는 루사책입니다. 저는 인도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하고 또한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제가 매일 배우고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한국 세계는 나의 작은 집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온라인으로 제 한국어 학습 수준이 3인지 확인했어요. 가정 없이요.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모바일 들고 한국어 비디오를 켭니다. 양치질도 하고 한국 언니 위에 영상도 듣고 있어요. So pay attention and let's go. Do you want to learn more Korean? Visit talktomeinkorean.com to get the 아침을 먹고 듣고 운동도 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한국 음악을 듣고 집안 일도 즐기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때 한국어 비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문법 비디오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덕투민 코리안 이것은 한국 언니 위에 채널에서 배운 것이고 이것은 C마일 코리안 위에 제니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발기월위 여행입니다. 저는 한국 음식을 좋아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있습니다. 한국 노래도 불러요. 왜냐면 이민호 씨는 한국 노래를 부르는 저희 영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페이지는 저희 스타메이고 노래 페이지고 이 페이지는 제가 500명 가까이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 한국 노래를 올릴 수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지 있습니다. 이곳은 나의 주국인 인도에 있는 작은 한국 세계인 요즘의 나의 삶입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그 직장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